모든 시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아래 끝인 내 삶에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불쌍히여 구원해 주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말로 주의 소망에 허리 주께서 친히 날 구해줘서 불구신 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소망은 나
실로 내 주심을 내 노래 나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저 사람이 근사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성경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측정을 어디서 합니까? 말씀에서 믿음을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믿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사와 마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귀신의 정체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귀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귀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간 하나님에게 오셨을까요?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본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는 성령 시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딘가요? 하나님 말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이 책은 1600년 동안 학자들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학설은 33명에서 34명이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약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명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신 것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부 사탄 마귀를 다 쫓을 때도 성경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을 때에 무덤 속에 계신 지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의 때 부활하셨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얼굴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성경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얼굴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약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높은 곳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기대하고 예수를 쫓아갔는데 결국은 내게 돌아온 것은 허무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세상을 향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같이 동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동행을 성경 강조합니다. 동행하시는데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근심이 있고 슬픔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 옆에 계시도 안 보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빌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뢰라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를 끌어안고 있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붙잡혀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데에도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엠마오의 교회를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디아노이고 헬라이 디아노이고는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무서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태산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을 위로한다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열려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데 오늘 주여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내가 인생살이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질병 앞에 수많은 태산 같은 문제를 내가 만나다 보니 내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문이 닫혔습니다. 감사의 문도 닫혔고 구원의 문도 내게 닫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오늘 성경을 풀어주시는 다시 말씀을 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주여 굳게 닫혀있는 아버지는 돌문으로 막아버린 것 같은 내 마음의 문이 이 시간 디아노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는 내 마음 열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풀어주실 때, 성령이 풀어주실 때 대한의교 역사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신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노리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집.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전부 내가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디아노의 욕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에 열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려지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칼의 역사가 있는데 내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불이라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하는데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우리 마음이 오늘 열리고 오늘 성령의 강한 말씀의 불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불이 붙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얼굴을 하면서 예수님의 옆에 계신데도 보지 않던 눈뜬 장님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말씀이 풀어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질 때에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불이 붙을 때에 눈이 열려버립니다. 세상이 보이질 않아요. 잠시 전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세상 것만 보였는데 내 마음에 불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불이 붙었을 때 세상 것은 반대로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입니다. 오늘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로부터 피로사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사신 교회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기는 하나님 우리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것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렸더니 예수가 보이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이 뜨거워졌을 때에 엠마오의 신앙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언제 내 신앙 끌어올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세상 방문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반드시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만 보이게 되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올라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역사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뭘 합니까? 전도합니다. 예수 정인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 사역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중풍병 증세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마비가 됩니다. 반신불수입니다.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들어 누워 있습니다. 손을 제대로 뻗질 못합니다. 발도 내딛질 못합니다.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 중풍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반신불수의 사람. 교회를 제대로 걸어오질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의 손을 제대로 내밀지 못합니다. 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 소리 제대로 못합니다. 더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집에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스도들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믿음이 아니고 믿음대로. 오늘 역사가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창하겠는데 믿음이 따라가질 못해요. 기도는 거창하겠는데 오심이 잔뜩 자리 잡습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직접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손을 얹고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기도해 주셔서 치료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디서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는 믿어버리면 집에 있는 내 한이 치료된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현장이 되십시오. 나는 지금 우리 집에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각자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신 왔습니다. 백부장의 심정으로 왔습니다. 내 가정에 중풍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 가족 중에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우리 이웃들이 어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중보의 믿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 내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아무런 현실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드러누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현장에서는 이미 이 사람 치료됐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원수막의 악한 영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주여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종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악한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 건드리지 못하도록 흔들지 못하도록 주의 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야이로라는 딸이 있습니다. 야이로, 그 아버지 이름이 야이로인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난 그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시체, 싸늘하게 식은 이 시체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왜 죽었느냐,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 12살 소녀에게 가시더니 달리다굼, 달리다굼. 무슨 말씀입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가 하나님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부딪힐 때에 하나님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한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모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소녀야, 소녀야, 달리다굼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하세요.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미 관에 담겨져서 사람들이 이 청년을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못질을 해놨을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수족에 동해버렸을 것입니다. 시거질 대로 식어진 이 시체를 주님 앞에 서더니 주님이 그 관에다 손을 댔어요. 갑자기 손을 대시더니 하신 말씀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집 청년이 말을 듣습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시신한테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죽은 자, 듣지도 못하는 죽은 자한테도 말씀이 부딪히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심령이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산송장이라고 말하죠.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죽었습니다. 내 은혜가 죽었습니다. 사랑도 죽었습니다. 감사도 죽어버렸어요. 많은 것이 환경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사이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틀길 거리되는 가나로 이 사람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너무너무 힘들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집에 오셔서 죽어나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던지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뜻밖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실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병든 아들 본 적이 없어요. 나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생일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했을 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이었다면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실 때 성경 놀랍게도 믿고 가더니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 아들 살았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틀길 거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미국을 가도록 이틀길이면 가요. 그곳에 외국에 누가 내 자녀가 있습니까? 내 가족들이 있습니까? 내 친척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곳에 누가 계세요? 중량선 거리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병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병이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이 생일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약은 무엇을 먹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반드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여,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어요. 38년 동안 투병 생활하는데 못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믿음 주시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하지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굴 기다려요?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수하지 아니하세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일어나라, 걸어가라. 여기 중간에 무슨 말씀합니까? 자리를 들어라. 무슨 얘기예요? 너 그 누울 자리 아니야. 너 다시 안 누워. 이제는 가난의 자리를 드십시오. 내 가정의 질병에 지긋지긋한 자리를 드시고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38년 된 병자처럼 이제는 누워서 고통받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38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 38, 38선이 무너지는 오늘 이 어떻게 무너져야 됩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세요. 남북 통일되게 하여 주시되 이 땅이 적화 통일이 없는
전적이 없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도 이름으로 남북이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유족들은 이젠 포기해버렸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유족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은 냄새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시 아랭곳하지 않으셨어요.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내. 그리고 하시던 말씀이 무덤 밖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주님 말씀이 썩은 시체에게 부딪힐 때에 나사로가 걸어나와요. 놀라운 이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사로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죽은 청년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야이로 딸이 죽을 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신 얘기라면 나에게. 전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오늘 성경 뭘 말씀입니까? 죽은 자를 계속 살려냈어요.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민족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자질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일방적으로 38년된 병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기도 찾아오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말씀할 때 일어난 것 같이 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생명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구약 성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태산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감히 말을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 속에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다귀입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은혜가 지금 말라 있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건강도 말랐습니다. 행복에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뼈들에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에스겔 3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룹니다. 우리 민족이 때로는 마른 뼈 같은 나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가 바싹 말라진 마른 뼈 같은 모습입니다. 내 모습 내가 보았더니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반드시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운명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안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후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소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불의 혀 왜 갈라집니까? 놀라운 이 사실 속에 한마디로 말해서 불의 혀에 권세가 온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어떻게 줍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때 비로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임하세요.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임하신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을 받으면 증인 되는데 어디까지?
전 세계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그대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람은 국경이 없어요. 바람은 어느 곳이든 지구촌 어느 곳이든 다 갑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오늘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것이며 오늘 바람 같은 소리는 공산주의 국가에도 민주주의 국가에도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복음은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하게 전파됩니다. 불의 혀가 옵니다. 왜 갈라집니까? 구원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 갈라냅니다. 이 불의 혀의 권세.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반드시 불의 혀의 권세가 온단 말입니다. 이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정인이 나옵니다. 이 정인 바로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내 정인 되어라. 정인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정인이에요. 정인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입에서 불 나옵니다. 불의 혀에 권세가 준단 말이에요. 불이 나온단 말입니다. 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사람을 해하고 자면 불살라버려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불의 권세가 어디 옵니까? 입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스랍 천사가 숯불을 가져와서 입을 찢어버립니다. 입을 찢었다는 것은 입에다가 불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했더니 불을 입에 받았던 불의 혀의 권세가 온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누가 주님 일꾼 되는지 아십니까? 불받은 사람이 주님 일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와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과 5절 이하와 이사야 6장 6절에 8절이 똑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이 오면 반드시 주님 정인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 못해요. 그 전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속이 뜨거워서 못 견뎌요. 뭘 못 견뎁니까? 예수 이야기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은혜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 이야기하고 싶어. 전부 성도의 사랑받는 이야기. 예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세요. 주님의 첫째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해서 그분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소리에 불의 혀 같은 권세가 와서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심이 내게 이 소리가 와야 되는데 어디서? 하늘에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명한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늘에서 오려온 소리.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엎드릴 때에, 엎드릴 때에 하늘 소리가 들려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시간만 나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엎드린 것이 뭘 말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점점 낮아지세요. 낮아져야 돼요. 목사가 엎드리지 않으니까 성도가 안 엎드려. 목사가 엎드리면 성도가 엎드려요. 엎드린 만큼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엎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오늘 이 밤이 그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상 18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렛산에서 기도 들어갑니다. 이 삶을 가르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열왕상 18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비는 오질 않아요. 큰 빗소리,
민족을 살리는 빗소리. 오늘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며 엎드렸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큰 축복의 소리가, 큰 빗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 이 민족을 살리는 소리가 내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현실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것이 뭘 말합니까? 절망하는 자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소리가 들려요.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귀가 열리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의 소리가 들려요. 슬픔 속에서 행복의 소리가 들려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크게 따라하세요. 말씀만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십니다. 능히란 말씀과 든든히 세우신다. 절대 말씀은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면서 오른손 드세요. 손을 펴시고 크게 따라서요. 에베소서 6장 17절 크게 하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